남양주 연극협회 회원들께서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불란하게 날아가는 기억이는 참으로 놀라운 새다. 독수리는 고독하게 하늘을 날고 잡동사니 같은 참새는 무질서하다. 새 중에서 가장 질서있고 모험적인 새는 기러기다. 감각이 명확하다. 둘째, 확고하게 행동을 동일한다. 셋째, 서로 돕는 협동심을 발휘한다. 넷째,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킨다. 이걸 네 가지의 덕목을 잘 지키면 가정은 화평하고 사회는 질서 있고 평온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지랄을 하세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데 아침부터 내가 지랄! 고물장 살때부터 겨우 겸해가는데 건방에 하늘을 찔러. 이 자식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헛소리하고 있는 거. 어? 이 자식 아침부터 헛소리 나도 있네. 야 이놈아! 아니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야 기러기 정신 좋아하네. 기러기 정신인지 까마귀 정신인지 이놈의 감성이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아이고 알량불량한 무력강에 하나 가졌다고 어디서 유세야 이놈아. 어? 아니 다른 집보다 몇 배만씩 비싸게 팔면서 손님이 붙을 게 뭐야 이놈아. 아 정치 아저씨 아차가 참으세요. 아 그리고 조사진 덕진 백사님 제가 참으시고요. 내 책임사에 면을 벌써 숨겨 내가. 야 너무 남의 장사일에 참견 말어. 알아들어? 아니 지나 내나 다 같이 대결하면서 어디서 건방이 이놈아! 건방이 하늘 찔러 이놈아! 아, 자산이 좀 클났어. 뭐야 이놈아! 에휴, 이거 재수 없어서 딱이야. 그때만 생각하면 그저 맘기 딱이 없습니다. 나눠요 우리 모두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사업 망쳐 처자식 굶겨 끝내는 살집마저 날려버려요? 당장 우리 식구 어디 가서 뭘 먹고 사느냐고요. 이제 더 이상 당신 못 믿겠어요. 우리 이혼해요. 당신과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당장 이혼해요.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그리고 이 보따리 들고 당장 나가요. 당장 내 눈앞에서 좀 살아줘 달란 말이야. 제발.
재기할 때까지 참고 견뎌보자고 설득 좀 해보지 그랬어요. 그 한 번의 실수를 아내가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의 사업 실패, 그건 아내 자신을 따라 부르던 날벼락에 나타난 명성입니다. 나눠요 우리 모두 다 안사니까 얼른 가져가. 아니, 이거 이거 알아봐 봐라. 아유, 이놈아. 아가, 이름이 뭐니? 한옥희예요. 새싹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아빠, 오늘도 왔다. 친구, 이거 사주세요. 아, 그래. 이걸 네가 가져온 거야? 네. 꽤 무겁겠구나. 이봐, 책이사. 네. 이 폐지 사주지. 아니, 서울에 살아봤자 몇 푼 되지도 않는데요. 쌀을 사야 한다잖아요. 쌀 물어.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농사보러 다리를 다치셨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요. 얼마 전에 엄마가 동생을 낳았는데 엄마가 굶고 있어요. 책이사, 이 아이네 집에 좀 가보게. 쌀도 사고 미역도 좀 사고 쇠고기도 한 그릇 끊고 말이야. 가게에 돈 좀 있지? 네. 일단 네가 가져온 폐지는 이 아저씨가 다 사주마. 백의사 만원 내어주게. 네. 아니, 이거 모두 해서 1,000원어치도 안 되는데요. 당신 문제가 아니죠. 이 어린아이의 효심이 얼마나 가상하냔 말이에요. 김만복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온정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희망고물상을 둥지로 삼아 한번 능력껏 일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다리 치료도 받으시면서요. 일만 시켜주신다면 분골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희망고물상의 식구인 장씨 아저씨와 그리고 우리 최기사가 여러모로 많이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난 한성준 씨를 그냥 월급쟁이로 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성주 씨가 잘못 따라준다면 우린 한성주 씨는 월급쟁이 못지않은 수입도 얻게 되고 또 사업의 기초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사장님도 한시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서 이 희망 매니저 분들이 도움을 통하셔서 지금은 3개나 되는 큰 자원 재활용 업체를 일궈내셨어요. 지도해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됐어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자, 이쪽으로. 나 저 최기사. 나 잠깐만 보지. 네. 저 한성주 여사랑 지금 집안 꼴이 많이 아닐 거야. 일단 가물 처리해서 생계를 잇도록 해주고 빨리 차리기 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희망케어센터죠? 안녕하십니까, 저 김만복입니다. 아,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예, 한성준 씨라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안 꼴이 좀 말이 아닌 것 같네요. 예, 희망하우스 봉사단 여러분이 방문해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묵묵히 꾸준하게 도와오셨다는 것을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분의 기부천사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남양주에 와서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3년 전인가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에서 불우 어린이를 돕자며 일구자 5천원 계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김 사장님이 오신 기부문화는 아무나 힘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제게 있어 남을 돕는다는 건 하나의 습관이요, 생활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제가 경영하던 사업체를 부도내고 또 아내와도 이혼해서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져서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희망 매니저 분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의 국물 장수가 되었고 또 사업체도 3개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다수라도 수입이 생긴다면 총 수입의 얼마가는 반드시 우리가 아빠한테 가자고 엄마를 많이 졸랐어요. 그래? 가자 가자. 우리 친구들은 들어가서 콜라나 마셔볼까? 가자. 야, 너도 콜라 먹고 싶다. 저 어떻게 왔어? 어, 그래. 몸은 좀 괜찮아요? 예, 덕분에요. 우리 4년 전 얘기 이쯤에서 끝을 내죠. 무슨 소리요? 4년 전 얘기. 자, 보세요. 이건 내가 4년 전에 도전 찍었던 우리 두 사람의 효소입니다. 서류세
저희 그린아래는 조경 수설 업체로서 야외용 체육 시설과 놀이시설을 디자인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우선 저희 그린아래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신 시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그린아래의 제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로는 회사 소개, 품목, 제품 소개, 제품 비교, 설치 사례, 그리고 연구 개발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아래는 2009년 10월 야외용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디자인 생산 전문 업체로서 업체로 창립하게 됩니다. 이듬해 2010년 1월 조달청 등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해 7월 본사 및 공장 이전을 현 남양주 진건 용정리로 이전하여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작년 매출 20억을 달성하며 조달 순위로는 10위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동종업계에 업체가 80여 군데가 있는 가운데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까지 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아래의 생산 품목으로는 체육시설, 태양광 조명을 탑재한 디럭스, 스탠다드, 등산로에 적합한 싱그력 각 15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놀이시설은 미술시간, 가을풍경, 해와달 각 8종, 우수선 10종, 그 외 테마 놀이시설을 주문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크게 태양광 조명을 탑재한 디럭스 경관 등 그리고 디자인 패널을 활용한 아트 패널 그리고 내구성 증대를 위한 하부 구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하부 구조를 들 수 있는데요. 독립 프렌치 방식을 사용하여 보다 기구 간의 유격을 최소화하여 내구성을 증대하였으며 100% 국내 제작을 생산으로 가공부터 용접, 도장에 이르기까지 업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체결 구조의 형태를 띠는 반면에 저희 그린나래의 제품은 하부 체결 구조로서 그 내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장치로는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외부 노출형 스토퍼를 채택한 반면에 저희 그린나래 같은 경우는 내장형 스토퍼를 채택하여 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 패널을 활용한 다양한 이미지 구현은 타사에서는 아직까지 시도도 없었던 그린나래만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나래가 제안하는 가격은 타사 대비 작게는 5% 내외, 크게는 28%까지 성능 그리고 디자인, 거기에 가격까지 만족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치 사례로는 남양주 등산로를 비롯하여 각 공원의 디자인과 컨셉에 맞게 분위기를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놀이시설입니다. 놀이시설의 제품 구성으로는 테마 지붕과 거기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그리고 기능 패널, 그리고 주 기둥은 적층 접착 방식의 글루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글루램 목재를 사용하여 제품의 경량화, 내구성 증대는 물론이며 자작나무 화폰을 활용하여 고른 색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HP 디자인 패널을 사용하여 150여 가지의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디자인도 가능하여 특히 HP 판넬은 내구성, 내마모성 등 물리적 성질에 우수한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과 테마는 우리 어린이들에 대해 새로운 놀이시설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설치 사례로는 중랑구 브라운스톤을 비롯하여 다양한 컬러와 컨셉으로 아이들의 감성을 더욱 자극할 것이며 특히 서울 관악 국지 상상 어린이공원을 통해 그린나래의 디자인과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린나래의 도전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시도로 조경시설업체로서의 가능성도 열어가고 있는데요. 꽃과 벌이라는 주제로
휴지통과 화분의 결합을 통해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고 사계절 다양한 꽃과 식물을 볼 수 있어 주변 경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선유도 공원의 설치를 시작으로 한강공원에 납품될 예정이며 서울시와 디자인 공동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디자인 전문회사로서의 다양한 시안을 제안합니다. 에코를 주제로 한 벌집 조합놀이대와 재사용 캐릭터라는 다양한 시도와 내용으로 디자인을 주목받고 있으며 그중 벌집 조합놀이대는 서울시 창의어린이공원에 반영되어 현재 납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지역의 유래와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디자인을 의뢰를 하셔서 도시가 자연에게 인사합니다라는 주제로 개구리밥, 불용용, 달팽이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안을 해드렸고 그에 대한 디자인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린날의 도전은 새롭습니다.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라디오를 장착한 모델과 자가발전을 통해 단계별 무게 조정이 가능한 체육시설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태양광 에너지와 자가발전을 통해 생산된 스마트 에너지를 포인트와 임원으로 다시 환급해주는 에코 스마트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남양주시와 연계하여 포인트를 희망케어에 기부함으로써 체력 증진은 물론이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이며 2012년 양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린날의 미래는 밝습니다. 비록 짧은 연역이지만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디자인과 제품으로 그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도전정신으로 뻗어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무한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로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린날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창입니다. 출발하세요. 한창입니다. 지금도 최남진 님. 다음 봉사일고 남양주시장 봉사들로 수사를 받으시고 네, 여기 오세요. 아, 이따가 있습니다. 같이 예. 같이야, 이리 앞으로, 옆으로 손님 보여줘. 하나 옆으로 오세요. 은수님은 예, 시장 옆으로 오세요. 그래, 센터가 와주시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들. 지역문화예술발전유공 남양주시장 추천입니다. 아, 인사합니다. 자, 여기세요. 네. 자. 아, 이거. 뭐야, 자, 이거. 수치를 달아주시겠습니다. 기어 출범한 지 4년 되었습니다. 4년 우리 기점으로 해서 뮤지컬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뮤지컬 공연은 연극협회에서 이제 하는데 지난번에 그 경기도하고 무한돌봄 심학현상도 출범할 때 공연을 같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트를 쳐서 경기도 내에 순회하면서 좀 뮤지컬 공연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희망케어와 함께 우리 뮤지컬 구형 팀도 같이 유명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을 정말 취약계층이 아닌 보통의 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전국에서 유명해졌고 뭐 보건복지부 및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보고가 된 내용이고 대통령도 알아주면서 전국에 한 120여 개의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정말 우리 대표 브랜드로서 손색이었고 일을 해왔습니다. 4주년을 기념하고 또 이번 주가 희망 나눔 기간입니다. 나눔 주간이기 때문에 희망 나눔의 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행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대대적으로 엄시민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그 희망 매니저 체험도 같이 했습니다.
희망 매니저들이 한 150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한 4-5 가구를 이제 책임지고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우리 체험을 통해서 전부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되고 그분들이 항상 정말 자기 일에 보람을 갖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부서, 해당 부서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까지도 그분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그분들의 그 남양주시에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희망 나눔과 관련해서 그동안 선행을 베풀어 오신 분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준다라는 이런 뜻에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시민들의 귀감이 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기업 설명회 있었죠. 그린 뭐라고 그랬지? 그린랜드? 그린날에 맞아. 그린날에 운동 경기 운동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어린이 놀이 시설 등 뭐 우리 요즘 이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우리 관내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또한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에 또는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읍면동 방문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또 시민 참여단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 참여단이 방문 인사회를 준비하고 그 지역의 현안 사항들을 추출해내고 목표를 정하고 또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이러한 그 형태의 명시상부한 정말 시민 참여 시대에 걸맞는 방문 인사회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 이제 읍면동의 전체 시민 참여단과 함께 그 평가회를 갖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은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인융화 스마트 시정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정이 정말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차로 어느 자리에서 있을 때마다 요즘 걸려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100만 2025 100만 시대의 남양주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남양주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재정과 또 그 대도시로서의 걸맞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도시로 차별화된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행정 없이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갈수록 우리 재정에 압박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 참여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각 부서에서는 시민 참여 행정이 우리가 작년에 목표했던 이런 바대로 끊임없이 진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구제역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마무리 정리 사업도 우리가 이제 많은 자치단체에 귀감이 될 정도로 우수하게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이제 침수 처리라는 등 지하수 오염 방지 등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은 정말 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절이죠. 걷기대를 우리가 이제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야외로 또 이동간에 이동에 따르는 행정수역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4월이다. 또 성과를 많이 올리고 아름다운 도시로 꾸며진다 하더라도 청렴의 흠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너나 할 것도 없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제1덕목, 가장 기본적인 덕목, 청렴 의무를 소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자율 통제 시스템을 우리 시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율 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가동이 돼서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청렴으로부터 정말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매우 투명해졌습니다. 시민행정, 시민참여행정도 바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이런 투명한 사회 시대 때 과거에 갔던 이런 투명의 청렴의 잣대 갖고는 여러분들은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렴의 매뉴얼이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직사회 여러분들의 공직 생활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전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은 항상 주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산불 강조 기간이 돼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 연말에 대기하고를 했을 텐데 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바라고 각 부서별로 계획된 이런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한결 속도를 낼 수 있는 4월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마치고. 전체 차렷! 다음은 시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시청자와 함께 구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예쁜 꽃
마치겠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4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